지난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불이 꺼졌던 부평 깡통야 시장. 장사가 잘 되는 좌판 상인들과 오히려 매출난에 허덕이고 있는 일부 점포 상인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해 폐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차례 협의 끝에 월요일 정상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표면상으로는 합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어진 감정의 골은 여전합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문을 닫았던 부평 깡통 야시장의 갑판 상인들이 마지막 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사장님들 몇 분하고 얘기하고 이건 들었는데 7시 20분에 나가면 못한다는 분도 계시고. 저녁 7시냐 8시냐 개장 시간을 놓고 수차례 이어진 논의가 예정된 시간을 넘기고도 계속됐습니다. 함께 기다리던 관광객들도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됐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멀리서 와가지고 헛걸음하게 만들고 말이지. 어제도 하고 오늘 내도 오늘 또 왔어요. 다행히 저녁 7시로 개장 시간은 합의됐지만 이날은 7시 30분이 다 돼서야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갈등은 야시장 개장 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깊어졌습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일부 갑판 상인들은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지만 정육점, 반찬 전문점 등의 점포는 저녁마다 개점 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시장을 못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리아카드 하나 못 들고 들어오고 맨손으로 들어가기도 길이 복잡해서 잘 못 들어가요. 그럼 저녁에 시장 퇴근하고 오는 사람이 시장 보러 우리 여기 시장을 안 오고 저 밑에 농입이나 다른 마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건물값이 상승하면서 덩달아 월세도 올라 상인들의 소갈이는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제 업종을 바꾸면 조금 낫으려면 바꾸려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야시장 개장 시간을 8시로 늦추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갑판 상인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6시 20분에서 7시로 늦춰진 것도 불만이었다며 저녁 8시 개장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있는 시간부터는 매출이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중간에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40분 개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40분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이 매출의 차이가 많죠. 이렇듯 평행선 속에 협상이 파행으로 이어질 뻔했지만 상인들은 가까스로 손을 잡았습니다. 갑판 상인들이 저녁 7시에 문을 열되 청소를 도맡아 하고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은 상인회에서 발행을 하고 그 금액은 야시장 사업자들이 공동 분담으로 출연을 하고 지금은 이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로 불만 있는 분한테 돌고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상생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상 이후에도 개장 시간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면서 재개장 첫날부터 냉랭한 기류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 간의 갈등으로 사흘간 문을 닫았던 야시장. 월요일 가까스로 재개장했지만 아직까지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